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뭘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사용자가 남긴 흔적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를 그렇게 잘 파악하고 나서 이 사용자가 무엇을 어떤 때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적합한 시점에 그거를 제공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란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파악하고 맥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전반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을 맡고 있는 이윤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기술은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모바일 폰을 보면은 다양한 서비스 앱들이 존재합니다. 그 앱들 안에서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앱들끼리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앱은 메시지만 가지고 사용자를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콜 앱이나 갤러리는 각자 앱에 들어있는 컨텐츠만 가지고 사용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들을 엮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른 데이터들을 잘 엮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기술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하면은 그냥 뭐 차트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어떤 특정 노드하고 노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저희가 글로 쓰면은 지식을 표현할 수 있고 글로 쓰면은 이제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보통 엑셀 같은 이런 테이블 형식으로 정보들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표 안에 정보를 채워 넣어야 되다 보니까 표현력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특정 노드들을 정의하고 관계를 이어줌으로 인해서 자연어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테이블보다는 훨씬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요. 앱들 간에 연결된 경험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걸 찾아내려고 할 때 제가 작년에 강릉에 가서 뭘 했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뭐였지를 찾으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시간, 작년, 장소, 강릉인가 원주인가 아무튼 강원도 그 다음에 그때 내가 했던 얼음풋한 힌트를 주어졌을 때 시간, 장소, 그 힌트들만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서치 키워드가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라는 공간에서 해당되는 엔터티 노드들을 찾고 연결 관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원하는 컨텐츠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동그란 다이어그램이 화살표 나가서 또 다이어그램 연결되는 이런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구조긴 한데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A가 저희 아들이고 B도 저희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A와 B는 형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보를 이 그래프 노드 두 개랑 엣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줘도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추론해 낼 수 있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 기술들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확률 기반으로 값을 내는 생성형 AI와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생성형 AI는 맥락에 따라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틀린 답을 내놓기도 하고 답이 나온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는 로직 기반으로 명확한 답을 제공하며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프를 완전하게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두 기술을 결합하면 생성형 AI의 예측력과 지식 그래프의 정확성을 살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투명하게 다 추적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설명 가능한 이러한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미션 크리티컬 업무가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날리지 그래프 기반 기술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이런 단말 그리고 항상 집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가전제품을 같이 보유한 회사가 사용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품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항상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TV 그 사람의 일상을 같이 하는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사용자를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정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어떤 흐름이 기존에는 단일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에서 이제는 연결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사용자 데이터들은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저희 사내 시스템들은 되게 정형화된 잘 짜여진 구성들인데 사용자 데이터들은 변화무쌍하고 형태가 되게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통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근본 기술을 확보를 했으니 이걸로 데이터를 잘 연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